지역의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이동식 미니주택을 만드는 벤처기업을 만나봅니다. 이 업체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절감형 컨테이너 하우스는 국내 유일의 조달 우수 제품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파스텔 색조의 붉은 바탕과 군데군데 들어간 검정 색감이 산뜻한 외장을 만들어냅니다. 고급 원목의 내장재들도 컨테이너 하우스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수십 번을 옮겨도 뒤틀림이 없는 견고함과 뛰어난 단열 성능에서 나오는 에너지 효율성까지. 덕분에 정부로부터 굿 디자인상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정부 기관들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달 우수 제품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나만의 제품을 만들어보겠다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차린 회사. 쓸만한 세컨드 하우스를 원하는 소비시장의 흐름과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는 정부 시책에 두루 부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고민했습니다. 잦은 이동에도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패널을 잡아주는 특수볼트 체결 방식과 뛰어난 성능의 복합 단열재가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수십 개 특허 기술은 세계 시장을 두드릴 수 있는 배경과 경쟁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문 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어차피 창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자들이 모든 부분을 융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틸에 갖고 있는 단점들, 열경, 부식 현상들이 단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실패를 모범 답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 부분들에 노력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조달 우수 제품이 되는 과정을 맛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방에서 창업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속과 기초 단열재, 보일러 등 가급적 많은 부품과 완제품을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와의 접목도 구상하고 있다며 지역 산업의 선도업체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저희 기업들이 풍부하게 생태계를 조성해서 작은 매출들이 일궈져서 더 많은 큰 매출을 올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게 지역 기반에 연계돼서 지역 산업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꿈꾸고 있고요. 레저와 주거용은 물론 임시 사무실과 지자체 행사 전시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 하우스 시장. 지역의 중소기업이 독창적인 특허 기술로 블루오션을 만들어내고 이제 막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